어서오세요. 진짜야 만도의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자, 오늘 A2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2차 대전 A2. 자, 모든 이들은 뭐 거의다가 A2가 말가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복각으로는 말가죽으로 많이 복각되어지는데 사실상 거의 A2는 염소가죽으로 사용됩니다. 자, 그리고 각 제조사마다 지퍼 모양도 다 다릅니다. 탈원 지퍼 비싼 모양과 은색 세로막대 탈원 지퍼, 그리고 제조사마다 요거 목택 있잖아요. 요 위로 두 줄 꼬리 올라간 거 킥폭킵실만이 그렇습니다. 자, 일반 다른 회사에서는 그냥 네모로 끝나고 이런 꼬다리가 안 올라온 경우도 많아요. 각 제조사마다 다 틀리고, 그리고 요 목택 요것도 마찬가지로, 그리고 어깨 견장 X자로 된 게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내부 안감 또한 제조사마다 다 다릅니다. 색깔이. 자, 그리고 요 후크와 그리고 안에 스냅 버튼, 요 카라 스냅 버튼, 자, 여기 제조사마다 다 위치가 틀립니다. 그리고 좌수 USAF 요 스탬핑 포킵시만이 유일합니다. 그리고 요거 플랩 안쪽 유나이티드 카르 각인, 그리고 플랩 열면은 요 삼각 스티치 또한 제조사마다 다르고, 요 리브 위쪽은 더블 아래는 홀겹,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. 어서오세요. 자, 그 영상 잘 보셨나요? 자, A2는 32년부터 43년까지 생산된 미 동부 업체, 가만히 있어보자. 미 동부 업체 총 18개 회사 가장 촉망받는, 전쟁 중에 계속 지속적인 생산받을 수 있는 가장 기반이 잘 갖춰진 18개 회사 입찰을 통해서 총 75만 개를 생산했습니다. 자, 그 18개 회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로비를 펼치고, 거기서 타락된 회사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, 거기에 채택된 회사들은 많은 이익을 창출했습니다. 자, 이 A2, 그 아까 그 사진 보셨다시피 포킵시라는 회사입니다. 야, 그 포킵시 회사에서 요 좌수 스탬핑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카라, 요 스냅, 요것도 제조사마다 여기 똑딱이가 있고 없고, 이 안쪽에 볼이 있고 없고, 차이가 다 틀립니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조사마다 요 RQA 플랩 모양 조금씩 다 틀려요. 그리고 플랩 뒤집어 까면은 요 삼각형 모양도 조금씩 틀립니다. 그리고 유나이티드 카르 가기는 뭐 요거는 동일하고요. 그리고 시보리 또한 끝에는 호위겹, 여기는 이런 직조로 짜여 있습니다. 두 겹으로 오만이 짜이죠. 그거는 뭐 G2도 마찬가지, G2가 아니라 G1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제 블로그로나 뭐 제 인스타 뭐 진짜야만데 블로그 뭐 인스타에서도 뭐 착샷에 많이 올렸는데, 자, 그러면은 요 2차 세계대전 포킵시사 좌수 스탬핑 유일한 요걸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.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이제 눈 떠도 됩니다. 지퍼 잠글까요 말까요? 자, 지퍼를 열면은, 자,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. 그리고 지퍼를 너무 부끄럽지 않게 지퍼를 한번 가려볼까요? 가만히 있어보자. 눈 감아주세요. 자, 이제 눈 떠도 됩니다.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. 그래서 자유를 최대한 주었습니다. 어느 보직의 병사들보다도 편했습니다. 막 커피 마시고 모자 뒤집어 까고 실실 쪼개고 막 우통 까고 노즈아트 그림 그리고
그리고 베이스볼도 자유롭게 스포츠도 즐겼습니다.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. 어제 포커 같이 치던 병사가 다음날 오늘 밤 없어요. 격추당했다는 뜻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통을 까고 막 노즈아트 그림을 그렸습니다. 비행기 나 그림 그렸고 폭탄 그림 그렸고 막 여기 여자 야한 그림도 그리고 등짝에 폭탄 그림도 그렸습니다.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? 제 말이 어렵나요? 그리 어렵지 않아요. 자, 제 말이 어려우면 그때그때 질문하세요. 자, A2 이런 오리지널 말고도 뭐 일본의 밀리터리 업체들에서 많이 잘 만듭니다. 뭐 리얼메코이, 뭐 페로우즈, 버즈릭슨, 뭐 나카타 쇼텐, 뭐 하여튼 잘 만듭니다. 그리고 뭐 심지어는 요즘에 중국 브랜드 뭐 브론슨에서도 잘 만듭니다. 그래서 선택의 폭은 더 다양해졌죠.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 특히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었던 거 이거 한국을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거 있잖아요. 어깨 막 과하게 뽕막 역삼각형 핀셋에다가 어깨 과한 뽕그 80년대 특유의 그리고 주머니도 여기 옆구리에 주머니 여기 또 이렇게 플랩 있고 여기 주머니 또 있고 그막 80년대 형사 잠바들 그거 그만큼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의류 디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A2였다는 것을 방증합니다. 자, 그래서 많은 매니아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 A2에 관해서 오늘 토크 어바웃을 해봤습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오늘 영상 많이 유익했는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. 자, 그럼 진짜야만 돼. 많은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지켜볼 거예요. 그럼 부디.